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진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가 아름다운 용인 복합문화공간 빌라드 파넬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공간과 정원으로 2022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18년 11월 오픈한 곳으로 멋진 공간과 인테리어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명소입니다. 파넬은 1979년에 설립되어 가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회사로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6,000평 넘는 규모의 공간에는 인도어와 아웃도어 쇼룸뿐만 아니라 카페와 정원이 있는데요. 가구 쇼룸과 전시가 함께 있는 건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유리 온실처럼 만들어진 별도의 전시 공간에도 가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구 쇼룸이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부가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커다란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문 당시 마음 챙김과 명상을 테마로 한국의 미학을 담아낸 전시회가 함께 열리고 있어서 벽면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창을 넓게 뚫어 다각도로 들어오는 햇빛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2층도 가구 쇼룸으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드넓은 정원을 가진 저택 속에서의 삶은 어떨까? 잠시 행복한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건물 중정에 작은 연못은 사진 찍기에 좋은 포토존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정원을 통과해야 보이는 트리뷰 하우스인데요. 곡선형 인테리어와 아치형 창문이 아름다운 건물에 감탄이 나옵니다. 트리뷰는 벨기에 하이엔드 아웃도어 가구 브랜드로 5성급 이상 월드체인 호텔과 전세계 부호들에게만 소개되던 브랜드라고 합니다. 트리뷰 하우스 건물에 들어서면 조명과 곡선형 계단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다운된 뉴트럴 톤과 절제된 공간 구성으로 제품과 바깥 풍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10월 6일부터 카페 공간이 지금 보시는 트리뷰 하우스로 확장 이전되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옆으로 연결된 공간에도 전시실이 있습니다. 리본을 풀어놓은 듯한 스파이럴식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2층은 T라운지로 운영되며 1층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색채와 인위적인 공간 구성이 아닌 통창을 통해 보이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기 좋은 공간입니다. 카페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며 수백 곳 방문해 보았지만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유리창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창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차 한잔하면서 차분해지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자연에 둘러싸인 테라스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건물 뒤편으로 향했는데요. 수영장 컨셉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정원에도 판매 중인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서 모든 공간이 전시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커피를 마시며 잠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 조각상들과 조경이 어우러져 눈과 마음을 더 즐겁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카페동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쇼룸들보다는 클래식한 분위기로 다양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서 자리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카페는 하얀색 트리뷰 하우스로 확정 이전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카페 앞에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2층은 가구 전시장으로 운영되는데 가구 보호를 위해 음료 및 음식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양한 리빙 가구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으며 구매도 가능합니다. 호화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청량한 하늘이 매력적인 가을, 빌라드 파넬에서 커피와 공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